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22살 알토 색소폰 전공 박철홍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부모님 가게인데요. 여기는 5년째 운영하고 있고 참새방학관이라고 안산 고단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끔 틈틈이 시간이 날 때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리려고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저의 뭐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지금 힙합 쪽으로 조금 많이 좀 알아가고 있고 지금 많이 듣고 이제 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뭐 외국 힙합 같은 경우에는 색소폰이 이제 주된 멜로디로 해가지고 많이 음악을 해가지고 히트를 많이 치잖아요. 그거를 좀 저는 해보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유명해진 게 없으니까 이제 저가 한번 그거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본선 때는 뭐 그냥 제가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할 거고요. 그리고 뭐 결과가 어떻든 저는 지금 일단 이 엘프 색소폰 콘테스트에 나온 거로도 충분히 지금 많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0년 후는 제가 이제 지금 꿈꾸고 있는 거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의 조금 살짝 그런 대학원 갔다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르치시는 이제 삼촌분들이나 이런 분들 조금 더 꾸려서 레슨과 이제 제 공연도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동행하면서 네 할까 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엘프 색소폰 콘테스트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이제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나오실 텐데 이제 후회 없는 대회를 같이 펼쳐가지고 좋은 경험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고도 많이 치고 이제 좀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랬지만 이제는 대학교고 이제 성인이고 많은 대회와 이제 제가 경험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일하실 때 저에게 후원 많이 해주신 만큼 그만큼 제가 조금 더 힘이 보태드리도록 이제 어깨에 쫙 피고 다닐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저는 안산에서 참새방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철홍이 아빠입니다. 우리 철홍이는 엄청 착한 딸입니다. 아빠는 못한다고만 맨날 구박을 했었는데 이번에 콘서트에 나가서 입상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등은 꼭 철홍이가 해라. 음악이란 것이 굉장히 힘들고 애롭고 힘든 길인지 아는데 철홍이가 좋아해서 그래서 이걸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콘서트에도 나가서도 입상하고 그래서 아빠로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이번에 콘서트에 나가서 많이 느꼈지만은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일이 부딪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을 잘 헤쳐나가는 쓰면 좋겠다 아빠는. 이번 콘서트에 가서는 멋지게 한번 놀다 와라. 우리 딸 화이팅!